10분은 걸어야 나오는 맛있는 보물창고 슈퍼마켓 시간에 지나간다 지나간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요 지나간다 자 들어볼게요 박자 맞추기 힘드네 쉽지가 않다 여자요 슈퍼맨 테마 이 부분에 예 네. 이 부분 완전 메인 테마로 그럼 저 동안에 저거 나오는 동안에 뭐 하는 거야? 근데 아 형님 오셨어요? 형 그러면요. 예, 네, 저기요 준비를 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예. 네. 아 리듬을 저희가 형 그 얘기 그때 들으면서 노래를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비가 막 내리는 거죠, 여기서. 비가 막 내리는데 거기서 핫 둘, 핫 둘 뒤에서 이게 뒤에서 이거 핫 둘, 핫 둘 뽑으시면서 근데 그럼 끝난 거예요, 하루가.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얘기하는 랩을, 거예요. 랩을 하는 거예요. 거야. 요거는 저희가 한번 딱 생각해요. 그때 형이 잠들기 전에 1분. 1분. 네, 그 1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 그 1분이라는 시간에 수많았던 생각이 있었다. 나 1분에 그 너가 사고가 났을까? 내가 싫었던 걸까? 그 제목이 1분이에요. 장근아. 네. 제일 아껴 놨던 게 있잖아. 제일 아껴 놨던 거. 어제 만나게. 괜찮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네. 받아줘. 이번에. 그 전에 장근아, 네. 봐봐. 네.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게 봐봐. 뭔지 네. 아니? 아니, 옷이라고 쳐. 그러면 내가 집에 옷장 문을 딱 열었어. 장근아. 네. 그러면 내가 안 입는 옷을 주게 된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 네, 네.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 아, 맞아, 맞아. 그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주잖아. 네. 그게 선물이야. 아. 근데 헌돌이잖아. 아까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달라고. 제가 창문을 주면서 되게 기분 좋게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가면 진짜 좋은 고기, 진짜 좋은 주인 만나서 고기랑 그런 거거든요. 옷이에요, 옷. 마음까지 다수가 입는 옷인데 잘 맞는 옷인데. 이건 어디 가도 잘 맞는 옷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형한테 꽉히진 않을까 진짜 어디 가면 진짜 패셔너블하다고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꼭 숨겨놓고 싶었어요 그게 그래 예. 답답해요 이거는 제목이 답답해요 예. Yeah. 예. 앞에 나레이션을 좀 나레이션인데 형이 그냥 호동해 호동해 어린 호동이한테 하는 거 호동아 뭐. 잘 들어봐 네가 그때 넌 참 바보 같았어 그래서 정말 네가 너무 답답해 여기서 랩을 하시네 먹고 싶었던 돈가스 아해 내가 먹여줄게 야 이런 거 똑같이 답답해 네가 내 곁에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해 그냥 일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노래는 진짜 형이 살릴 수 있는 노래예요 진짜 네. 답답해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가서 나레이션만? 네 이것만 한번 해보시고 이게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형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애기 목소리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박자는 굳이 안 맞추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야 강호도 가서 얘기해 좋아한다고 그래 만나자고 사귀자고 바보야 등치는 산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남자는 한방이야 빨리 가 오케이 자 형 한번 애기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냥 아니 내 목소리 줘가지고 기계로 만져야지 내가 어떻게 애기 목소리 내노 네 아니 형 그냥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하세요 사투리로 네, 네. 애기스럽게 어? 못한다 예, 들리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목소리가 바뀔 거예요. 나 뚱뚱하다고. 아, 여기 중간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 그럼 뭐 만나서 하니까 남자는 한방이다. 빨리 가라. 하면은. 준비 안 됐는데 그럼 그 마지막 파트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렇지 네.
오케이.